아, 이거 꺼내줄까요? 응, 아빠가 꺼내줄게요. 여은이 먹고 싶어요? 네.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요. 자, 너가 여기 주세요, 그래. 여기 주세요. 젓가락. 응. 여은아, 엄마가 뜯어주신대. 가보자. 점프! 슈아! 으치! 아! 슈아! 여기 보고, 아이고! 안녕! 이렇게 해볼까요? 여은이 얼굴 나와요, 거기? 네, 나와요. 빠빠이! 빠빠이! 어, 가자! 어, 맛있네. 와. 여은아,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아빠가 잘라줘. 잘라줘요? 아, 뜨거워. 어, 여은이 배고팠지? 여은이 저 얼마나 고팠어요? 아. 아빠가 담아줄게요. 여은이도 소스 찍어 먹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아기를 돌보는 게 좀 더 우선이라. 와, 짬뽕이에요? 네. 대박. 네, 이거 놓고 여은 데리고 갈게요. 여은아, 네. 이리 와. 여보도 접시 가져와서 짜장면은 그냥 가져가서 먹어요. 한 입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비벼주세요, 그럼 맛있게. 아, 짜장면이요? 네. 짜장면을 비벼드리겠습니다. 짬뽕 잠깐 가 있고. 짠짠. 아, 맛있겠다. 여은이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응. 엄마한테 달라고 해요. 아빠 한 입 먹어도 돼요? 응. 구독자 애칭은 홍시입니다, 홍시. 이미 있습니다. 와, 제가 여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줘요. 아, 대박이다. 센스가 있네. 엄마 줄게요. 엄마도 먹어요? 짜장면 한 입을 먹고 보내겠습니다. 과연 아이고 여은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다. 여은아 이제 와, 이제 와. 여기 내려갈 거예요? 응. 누구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 어, 맛있어. 아니, 냄새부터 엄청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게 먹어요? 아니, 여보, 그래서 짜장면도 자기 조금 덜어줍니다. 여기다가 좀 덜고, 한 젓가락 덜고. 아, 짬뽕을 덜어줄까요, 그러면? 아니, 이걸 좀 덜어서 이거 자기 먹으라고, 짜장면. 응, 괜찮아. 그래, 그러면 짬뽕 덜어줄게. 일단 뭐, 이거 먹고 있을 테니까. 이거 블랙누들이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중국집인 것 같아요. 배고팠대요. 아. 먹이고 있을 테니까 덜어주세요. 천천히. 네. 먼저 먹고 덜어줘요. 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덜어주고. 아니, 먼저 먹고 덜어줘. 먹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차돌 짬뽕이거든요. 저속 모드는 채팅을 도배하지 못하게. 대박. 고기가 장난 아닌데. 와, 대박. 집을 때마다 고기가 막 잔뜩 나오는데요. 이거 보여요, 이거?
이 정도만 줄까요? 국물 좀 주세요. 국물 드릴게요. 용암동 아 블랙누들 율량 내덕점 맞아요. 저는 원래 부먹인데 오늘은 찍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돌박이 짬뽕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 입 집을 때마다 고기가 잔뜩 집히는 거예요. 아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문 닫고 가져요. 차돌짬뽕 10,000원입니다. 싸지 않은데 처음에 저 망설였거든요. 아니 짬뽕이 10,000원이나 한단 말이야. 근데 일단 비주얼은 합격. 국물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그 약간 살짝 그 불맛이라고 하나요? 그 불맛이 살짝 나면서 아 좋은데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와. 와. 그럼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그 탕수육의 평을 하자면 제 기준에서 엄청 맛있는 탕수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제가 나름 탕수육에 대해서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탕수육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중국집보다 조금 괜찮은 정도? 튀김옷이 막 그렇게 막 딱딱하지 않고 고기도 뻣뻣하지 않아요. 적당히 부드럽고 튀김옷도 적당하고 다 적당합니다. 탕수육이랑 짬뽕 시켰어요. 안에는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요. 한번 제대로 이팅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엄청 많이. 그리고 양파 이런 거, 이게 뭐죠? 조개 뭐 이런 건가? 아, 모기, 모기 버섯. 네, 뭐 해산물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자돌박이 거의 올인 한 짬뽕. 예티엔님 전환 후원 감사합니다. 탕수육은 바삭한데 막 엄청 바삭하진 않은데 대신 딱딱하지 않아서 좋아요. 사실 그 어떤 데는 바삭한 걸 넘어서 막 이거 뭔가 이에 부담이 될 정도로 딱딱하고 뻣뻣한 데가 있는데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고기도 실해요. 근데 이거는 소스에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네.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 물리지 않는? 그냥 달달한데 너무 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제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직접 가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 탕수육은 진짜 가서 먹어야 돼. 같이 소스와 이렇게 싹 볶은. 현우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와, 짬뽕 국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진짜 부드럽습니다. 짬뽕에 차돌박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하나도 안 맵습니다. 아 맞아, 안 매워요. 짬뽕 별로 안 맵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먹는 라면 같은 정도의 맵기? 그러니까 살짝 매콤하네 요 정도? 아 근데 짬뽕 진짜 맛있네. 이거 다음에 또 시켜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협찬 아니고요, 오늘
실버 버튼 받은 기념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찾다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그 원래 다른 중국집에서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는 8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7시에, 그래서 일찍 해야지 하면서 7시에 하려고 했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미 영업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켜 먹었는데 여기도 진짜 맛있네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짬뽕이 10,000원이고 탕수육이 중짜리 시켜서 20,000원, 그리고 짜장면 해서 6,000원. 아, 노래는 따로 뭐 하진 않았는데 대학교 때 취미로 많이 불렀었어요. 그냥 흥얼흥얼. 아니면 노래, 코인 노래방 아시죠? 코인 노래방에서 공강 시간마다 코인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군대 가면서부터 안 부르기 시작해서 계속 안 부르다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우쭈쭈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부르고 있습니다. 와, 배 터지겠다.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척 하시면 사진도 찍고. 아빠! 그렇습니다. 어? 먹을 게 없어요? 네? 아빠! 네? 뭐가 없어요? 방에 아무도 없냐고. 아, 방에 아빠 있어요. 아빠 무릎에 갈래? 아니야? 아니야? 너는 아빠 보고 싶어서 왔잖아.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빠한테 할 말 있잖아요. 어? 뭐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가자. 어? 운동 가자. 운동 가자고? 아빠 운동 가자 그랬어요? 아, 아니 오늘은 운동 안 갈 거예요. 운동 갈 시간 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아빠 운동 갈까 봐? 아빠 운동 가지 마요? 아빠 운동 가. 아빠 운동 가라고. 강제 운동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빠 운동 가라고? 아빠 여기 아빠 무릎에 앉아봐. 여기서 먹어. 여기 안에도 있다. 어, 여기 안에도 있어. 이거는? 이거 아빠 거야? 응, 아빠 거야. 영원히 더 먹고 싶어? 아니. 거지 있다. 어? 거실에 있어. 여운이 거 거실에 있어? 거실에 가서 맛있게 먹고 와요. 가세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빠빠이. 여기 또 빠빠이 이렇게. 빠빠이. 여운아, 윙크 한 번만 해, 윙크. 윙크. 윙크, 이거. 사랑해. 총알도 해줘, 총알. 가자. 여운이 노래 한 곡 부르고 갈래? 여운이가 아빠 대신? 무슨 노래 할까? 울면 안 돼, 아까. 울면 안 돼? 시작. 울면 안 돼.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단자에 퍼지는 혀가 있는데 어느 밤에 장어가 진다. 단자에 퍼지는 얼굴이 진다. 누구 닦았는지 아프는지 어느 밤에 사녀가 있는데.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가서 또 먹자. 가자, 가자, 가자. 어머나. 축하 공연은 끝났습니다. 어제 거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엄마, 이거 뭐지? 이거 양파요. 양파. 먹어볼래? 아기 처음 볼 때, 그, 뭐지? 병원에서 분만실에서 보잖아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기를 딱 처음에 태어나서 나온 걸 봤을 때 이후에는 또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운이 돌잡이 거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는다고 막 엥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고 끝냈습니다.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이 안에 없어. 뭐 이러면서. 날 이런 걸로 규정 짓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개구리 뒷다리요? 어디서 사요? 저는 제가 여원이가 클 때까지 주짓수를 제가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여원이랑 같이 하려고요. 호신술로도 좋고 뭐 체력 기르거나 뭐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서 나중에 아내도 시키고 여운이도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주짓수를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하는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 아내는 제가 85kg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빨리 돼야지. 이번 달부터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한 3월 정도쯤 되면 한 10kg가 더 빠져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아직 하얀 띠입니다. 시작한 지 한 4개월,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3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0번 못 본 것 같은데. 아, 긍정 부스터 수요일만 하는 건데 오늘 이 택배 개봉을 위해서 뭐였죠? 예외적으로 했습니다. 화이팅! 현교가 도와준다고. 저기 현교서라고 써져있는 저 분이 저희 주짓수 다니는 학생인데요. 진짜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작고 날씬한데 저보다 훨씬 잘해서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주짓수 하면 살 진짜 잘 빠집니다. 저 맨날 이렇게 먹는데 벌써 5kg가 빠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5kg 빠졌는데 체형은 한 10kg 빠진 사람처럼 엄청 빠졌어요. 지금 턱선 제 한 9월달 때 영상이랑 지금 영상 보시면 아니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배우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율량동 청주 사시는 분들은 율량동 파라 에스트라로 오시면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뒷면에 제가 일부러 하려고 입은 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나? 요? 이거 탕수육 남겨놨다가 그걸 한번 찍어야 되겠어요. 강식당에서 나왔던 그 탕수육 라면 있잖아요. 맞네. 그걸 해 먹어야 되겠다. 맛있겠다. 지금은 배불러서 못하니까 잘 남겨놨다가 탕수육 라면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홍사운드 진짜 소리 좋던데 감사합니다. 홍사운드 홍해라. 홍! 뭐야? 흥하라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화이팅! 구독자 이름은 홍시입니다. 홍시. 홍사운드 시청자랑 그 홍시 같은 달달함이 있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셔서 홍사운드 구독자 이름은 홍시입니다. 예전에 정했어요. 초창기에. 실버 버튼을 보면서 같이 인사를 해야 되겠다. 짠! 구글에서 온 택배! 여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열심히 해서 내년 이맘때쯤 골드 버튼을 받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긍정 부스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